신명기 1장은 모세의 회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9절부터 18절까지는 행정 조직에 대해서, 19절부터 33절까지는 가나안 정탐 사건에 대해서, 34절부터 46절까지는 40년 방랑 생활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신명기라는 뜻은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도 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40년 동안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요단 저편 그 모압 평지에서 모인 상태에서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또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고 기록했고, 모세가 이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왔기 때문에 40년 동안 1세는 다 죽고 2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택하시고 그를 40년 동안 애굽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또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신 후에 40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모세는 120세가 되었고, 지나간 과거를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세대에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상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들과 그 후손에게, 바로 너희들에게 줄 땅이 바로 이 앞에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이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들의 비전이었고 목표였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약속을 귀히 여기고 그 땅을 향하여 들어가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은 지금 빈 땅이 아닙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우면서 그들을 정복해야 할 그런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귀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라고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종종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추수하여서 하나님의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드려지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서 행정 조직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는데, 많은 그런 짐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짐과 다툼들을 담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각 지파에서 택해서 두려움을 삼아 그들로 하여금 백성의 어른을 삼고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회장을 삼고 재판들을 공정하게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막중합니다. 그 사역은 혼자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물이 중요합니다. 나라에도 지도자가 중요하고 또 교계에도 지도자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쓸 인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도자들 그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이하에서는 가나안 정탐에 대한 회고가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야 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선정해서 열두를 보내었습니다. 그들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들은 낙심하게 되었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해 줬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싸워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셨다고 하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였고 전진하자고 했지만 열 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낙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4절 이하에서 46절까지 이들이 불신앙이 광야 40년 방랑 생활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결국 그들이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들은 오히려 울고 통곡하면서 오히려 명령을 거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든 간에 우리는 조금도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높은 산이나 또는 강가로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조금도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나 볼
벌이 이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이 그 삶을 택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주님이 그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의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1장의 말씀을 모세가 회고하면서 어리석게 미련하게 우리의 삶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혜롭게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거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앞을 향해 나아가고 담대히 나아가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40년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어리석고 부족했던 그런 모든 삶을 지적한 것처럼 지나온 모든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너무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면서 지혜롭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